안녕하세요, 닥터조입니다. 환자혁명 책이 나온 지도 만 4년, 횟수로 벌써 5년이 됐습니다. 13만 권 이상이 판매돼서 건강서적 분야에서는 명실상부한 베스트셀러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도서시장이 침체기를 걷고 있고 그 중에서 특히 건강 분야는 전체 도서시장의 1%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는데 정말 기적적인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도 전해드리면서 저는 이 책을 잘 써서 그런 게 아니라 그만큼 책에서 말하는 내용들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나온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몸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또 건강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질병이랑 싸우는 데 있어서 현대의학이 해결해주지 못하는 부분을 환자들이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더 나아가서 현대의학의 약탈적인 의료행위에 대해서, 또 환자들을 수동적인 존재로 만들고 독점적인 이익을 창출해왔던 그 의료산업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제약산업이죠. 제약산업이 의료계를 다 잡아먹어버린 영국,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만큼 많다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요구가 있으셔서 환자혁명 2탄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면서 책 출간을 미루게 됐어요. 지금 계속 상황들이 바뀌고 있고 예측이 불가능한 시절을 보내고 있잖아요. 질병청만 하더라도 4차 접종을 준비하라 그랬다가, 코로나 백신을 매년 접종해야 된다 그랬다가, 이번엔 또 4차 접종 필요 없다고 발표를 했는데, 정부랑 방역당국도 이렇게 오락가락하면서 하루아침에 말이 바뀌는데 이 사태를 조금 더 지켜보고 나서 책을 써야겠더라고요. 뭐 팬데믹에 관한 부분은 빼고 기능의학적인 부분들만 다루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환자혁명 책은 그런 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사태가 지나가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서 역사에 기록을 남기는 차원에서라도 일정 부분은 꼭 책에서 다뤄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책 출판이 지금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참에 여지껏 한 번도 없었던 이벤트를 기획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름하여 독후감 이벤트인데요. 환자혁명 책을 읽으신 분들 소감이나 독후감을 보내주시면, 근데 이게 독후감 하면 너무 부담스럽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이제 숙제로 하던 게 생각이 나서 거부감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쵸?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해진 틀이 없습니다. 영상으로 만드셔도 되고요. 음성으로 녹음하셔도 돼요. 원고지 몇 장, 몇 글자 이내 뭐 그런 형식 없습니다. 몇 줄이라도 그냥 짧고 임팩트가 강할수록 좋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요즘 우리가 인스타그램이나 틱톡이나 뭐든지 간결하고 짧은 게 트렌드니까 정말 몇 줄 안 되는 짧은 리뷰가 장원급제를 하게 될지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환자혁명 독후감 이벤트를 열었는데 여러분들 창의적인 모습으로 참여해 주시고, 참여 방식은 아래 고정 댓글이랑 영상 소개란에 링크를 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가하신 분들 전원에게 선물을 드릴 거고요. 장원급제 하신 분은 저랑 개인 상담을 통해서 그분께 꼭 필요한 맞춤형 보충제를 조제해 드리려고 해요. 15일치, 한 달치 이런 거 아니고 3개월치. 정말 말 그대로 조제를 하는 거예요. 보충제 몇 가지 이렇게 묶음을 추천해 드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아니면은 몇 가지 보충제들을 뭐 하루에 먹을 수 있는 패키지에 이렇게 넣어놓고 개인 맞춤형 뭐 보충제 이렇게 광고들 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처음부터 다 만드는 거예요. 성분들을 다 일일이 소싱을 해서 블렌딩, 섞는 작업부터 시작하는 거라 위생적인 거는 말할 것도 없고, 뭘 어떤 비율로 얼마만큼 혼합을 할 건지 그런 것까지 제가 다 결정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말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관리되는 개인 맞춤형 영양제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필로소피 뉴트리션의 미래와도 같은 건데 미리 선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환자혁명 독후감 이벤트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또 30일 환자혁명 챌린지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30일 챌린지는 뭐 자기 스케줄에 맞게 30일 해보시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이 체험담 이벤트를 할 건데 30일 동안 이 환자혁명 챌린지에서 말하는 음료수는 물만 마시기, 하루에 6시간에서 8시간 잠자기, 주 5일 이상 운동하기, 하루에 두 끼만 먹기, 배부르지 않게 먹기, 밀가루 과자 안 먹기, 이게 뭐 누가 지켜보고 검사받는 거 아니니까 본인이 알아서 하시되, 이 30일을 해보고 내 몸의 변화나 좋았던 점들, 경험담을 공유해 주시면, 이거 역시 뭐 꼭 글이 아니라 영상으로 하셔도 되고 자유로운 포맷으로 참여를 해 주시면 똑같이 장원급제 우수상, 참가상 뽑아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따로 또 공지를 해 드릴 건데요. 이런 이벤트 없이도 이미 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30일이 끝나는 시점에 경험담을 보내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많이들 참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즐거운 봄날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